안녕하세요, 드림리게터입니다. 어느덧 10월달이 되어버렸네요. 가장 일하기 좋은 달이죠. 10월달을 맞이해서 첫 번째 동영상인데 오늘은 짧은 동영상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트랙터가 수로에 빠졌다네요. 이제 그 전화를 받고 가는 중인데 지게차가 접근할 수 있는 수로였으면 좋겠습니다. 일단 가봐야 알겠죠? 현장을 가봐야 알기 때문에 좀 무사히 쉽게 끝나는 작업이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. 지금 가고 있는 곳은 현재 이제 이곳은 고양시 있는 토당동이라는 곳인데 이 다리를 건너가게 되면은 행주동이 돼버려요. 동 두 개를 가는 중입니다 지금. 근데 굉장히 거리는 가깝죠, 저희 사무실에서요. 자, 요 근처인데 지금 트랙터가 보이진 않네요. 설마 이 왼쪽 수로에 빠진 건 아니겠죠? 자, 저 앞에 사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. 좀 가다 보면은 이제 트랙터가 하나 보일 거예요. 그 정면에 보이는 트랙터는 이제 빠진 트랙터를 군환해 주러 온 트랙터인데 아마 트랙터 갖고는 답이 안 나오는 거죠? 트랙터가 지금 여기 왔는데 못 꺼내고 있는 거예요. 저 오른쪽에 보시면은 녹색 트랙터가 하나 있네요. 일단 내려가서 상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과연 어떤 상황인지 살펴보니까 오른쪽 수로로다가 완전히 빠져버렸어요. 근데 뭐 그렇게 어려운 작업은 아닌 것 같아요. 현재 저기 슬링바가 메워져 있는데 저기다가 걸어갖고 높이 들어서 그냥 후진만 하면은 쉽게 나올 것 같습니다. 이 트랙터는 그래도 단단한 장비이기 때문에 저렇게 빠지더라도 밑에 하부가 망가지거나 그럴 일이 없죠. 이제 발 하나 왼쪽 발에다 걸어갖고 끌고 나오도록 하겠습니다. 이때 오른쪽 발은 완전히 벌려주는 게 좋겠죠? 오른쪽 발을 그대로 가운데 끌고 들어가게 되면은 저 슬링발에 걸어주고 있는 그분의 머리를 찍을 수가 있어요. 자, 요거를 깊숙이 집어넣고 현재 이렇게 슬링발 걸고 저 고정장치 걸어줘야 되는데 마땅한 게 없습니다. 그거를 염두에 두고 작업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? 일단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뭐 아주 가볍게 들리네요. 앞에가 이제 들려 올라오면은 이 도로 위로 올라오면 뒷바퀴는 자동으로 딸려오게 돼 있습니다. 자, 앞에 타이어는 이제 올라왔고 이제 후진할 때 그냥 후진하게 되면은 저 슬링바가 빠지게 되겠죠. 빠지면은 저게 다시 뒤로 가서 처박힐 수가 있죠. 그거 염두에 두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. 자신 없으면은 뭐 쿠사리라도 걸어갖고 그 슬링바가 빠지지 않도록 해야 되겠죠. 자, 간단히 끝났죠. 정말 간단한 작업입니다. 간단하지만 그러나 지게차는 항상 그 긴장감 가지고 작업을 해야 돼요. 간단한 작업이라 그래갖고 방심을 했다가는 꼭 사고로 이어지죠. 이런 작업을 할 때도 항상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해야 된다는 거죠. 자, 이제 저게 앞에까지 오는 걸 보고 충분히 이동한 후에 왜냐면 장비 잘못하면 다시 또 후진해갖고 빠질 수가 있잖아요. 한번 기다려줘야죠. 자, 잘 움직이고 있습니다. 아무 이상 없죠. 오늘 간단한 작업으로 10월달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언제나 우리 모두 안전운전 합시다. 지게차는 언제든지 그냥 안전만 생각하고 작업하면 돼요. 안전. 오늘도 동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